영상은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헤어 스타일링 영상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제 헤어 관련 튜토리얼 영상들을 그동안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쓰리바렐 고데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뿅!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아, 그거는 이미 100만 조회수가 넘은 영상이죠. 여기 잔머리, 애교머리 만들기 영상. 그거랑 또 고데기 몽땅 소개 영상.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던 요 핑크머리 셀프 염색 영상도 있었고, 아무튼 등등등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앉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개수의 헤어 연출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는 약간 챌린지 같은 느낌 영상이거든요. 마치 헤어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법을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막 엄청난 고급 기술이 들어간 막 진짜 전문가들이 했을 법한 그런 헤어스타일링 연출법이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가장 자주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 연출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연출법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헤어를 되게 잘 만지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못 만지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머리를 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충합니다. 대충했을 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고 내추럴해 보이는 헤어스타일링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충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간지나 보이게 하는 머리 연출법을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요 생머리예요. 생머리 하면은 진짜 이렇게 곧게 뻗은 머리에 뭐 고작 해봤자 뭐 이렇게 머리 풀르고 다니는 거 아니면 여기서 뭐 묶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생머리에서도요 정말 다양하게 헤어스타일링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헤어스타일링에 들어가기 전에 저 헤이즐의 개인 취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는 생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출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쓰리바를 고데기로 하는 물결펌 있죠. 자글자글한 히피펌 같은 그 머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머리 스타일은 사실 많은 분들이 즐겨하시고 좋아해주시는 그 굵은 여신 웨이브 스타일 있죠.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의외죠? 성숙한 느낌을 주잖아요, 굵은 웨이브가. 그래서 그 느낌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머리 스타일링을 지금 요 생머리부터 출발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가 생머리라서 따로 이렇게 일자로 판고데기로 쫙쫙 이렇게 피지 않아요. 그냥 머리 감고 난 그대로 상태에서 이렇게 두피 볼륨만 줍니다. 평상시에 뭐 이렇게 귀 안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던가,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넘기던가, 아니면 또 제가 가장 자주 하고 다니는 머리긴 한데 양쪽 다 넘기는 이 룩을 가장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게 편해서. 이렇게 숙였을 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내려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무의식 중으로 제가 양쪽 다 귀를 꽂고 있어요. 이렇게 풀른 머리, 귀 넘긴 거 안 넘긴 거 버전 이 두 가지를 평상시엔 가장 많이 하고 다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재미를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르마를 조금 더 많이 넘겨줘요. 아침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장하는데도 시간 잡아먹는데 머리하는 데까지 시간 쓰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대충 해야 돼요. 손으로 가르마를 이렇게 쓱쓱쓱 타주면서 이 정도로 더 가르마를 타줬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또 다른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또 귀 한쪽을 넘긴 거랑 여기서 또 이렇게 귀 양쪽 다 넘긴 거랑 가르마만 바꿔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느낌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하고 다닌 방법은 귀 뒤로 일단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이렇게 앞쪽으로 머리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쏠리게끔 빗질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다가 핀을 꼽아줄 거예요. 핀. 그날 내가 입은 의상에 따라서 어울리는 핀을 사실 꼽아주면 상관없거든요. 이런 뭐 컬러풀한 똑딱이 핀도 상관없고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핀도 가능하고, 요 펄이 들어가 있는 보라 색깔이랑 흰 색깔 같이 있는 요 실핀을 한번 꼽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르마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딥하게 줘보자. 가르마를 해주고 핀을 꼽습니다. 그냥 핀도 너무 고심해서 꼽으면 안 돼요. 막 대충 꼽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두 개 꼽아줬어요. 이렇게 꼽아줘도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줘도 되거든요. 하나 더 해줘볼까?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여러분. 완성. 7:3 정도를 이렇게 타준 다음에 귀 뒤로 넘겨서 양쪽에 핀을 꼬아준 겁니다. 세 번째 머리 스타일. 다시 실핀 빼고 가르마도 원상복귀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머리가 또 있거든요. 평상시에 또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요 앞에 머리들 있잖아요. 살짝 내 머리보다 짧은 요 앞머리들. 앞머리들을 먼저 이렇게 끊어주세요. 요런 스타일도 되게 예뻐요.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앞머리 낸 애들만 이렇게 앞으로 해주고 나머지 긴 생머리는 뒤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행사 같은 데 갈 때 약간 시크한 룩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요 상태에서 또 아까 전처럼 똑같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핀을 꼽아주면은 또 하나의 다른 헤어스타일링 연출이 또 탄생을 하는 거겠죠? 묶기 편. 이 상태에서 가지런히 묶는 연출을 제가 행사장 다닐 때 특히 많이 하고 다녀요. 일단 귀 뒤로 넘긴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 있죠? 제가 은근히 이 헤어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묶고 나면은 뭐 잔머리 처리라든지 분명히 내 생각에는 꽉 묶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후가 되면은 이게 막 이렇게 고무줄이 내려와서 풀린다든지 쉽지만 자꾸만 수정을 조금 거쳐야 되는 그런 머리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가지런히 깔끔하게 묶으면서 유지력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스프레이 같은 건 또 도구를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그럴 시간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무줄 하나만 선택을 잘하면은 고무줄 하나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고무줄은 이 고무줄이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꼬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안 흘러내려요. 빗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이 꼬임 사이사이에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촘촘촘촘이 들어있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고무줄 진짜 짱입니다. 편의점에 다 팔거든요. 편의점 가시면은 요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블랙 컬러랑 세 개가 같이 들어서 한 세트로 판매를 해요. 이 고무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쟁여놓고 사용을 합니다. 일단 또 그냥 묶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머리 빗질을 해서 정리는 해줘야 돼요. 제가 또 자주 이용하는 빗은 이렇게 생긴 빗입니다. 요런 빗을 되게 좋아해요. 엉킨 부분이 없게끔 빗질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준 뒤에 가지런히 잡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잡자마자 바로 묶으면 안 돼요. 바로 묶지 마시고 손은 이 위치에서 있는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 모양을 이 상태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금 끌어올릴 때는 끌어오고 이 머리 스타일의 생명은 이 뒤통수 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약간 여기 뒤통수 볼록하게 튀어나와게 보이게 묶는 법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매력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다 묶고 나서 해줬을 때 가끔씩 삑살이 나서 처음부터 다시 풀로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일단 뒤통수를 조금씩 빼서 만들어줘야 돼요. 살짝살짝씩 빼고 이렇게 뒤통수를 미리 빼줘요. 이 상태에서 묶었다고 해도 이 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묶으면서 다시 뽕이 조금 들어가.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뽕을 빼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저는 세 번을 묶을 거예요. 짱짱하게. 이렇게 세 번을 묶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먼저 잡아놨던 뒤통수보다 확실히 들어가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냥 묶는 것보다는 여기가 뽕이 살아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뽕을 빼줍니다.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서 신중하게 빼줘야 돼요. 로우 포니테일 스타일은요 여러분, 자신의 두상을 가장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최상의 머리 스타일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요 광대 요 폭이 너무 좁아서 여기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줘야지 이렇게 쫙 달라붙으면 얼굴이 진짜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옆통수를 빼주면 더 V라인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자, 옆에서 옆모습을 보실게요. 옆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한 네 가지 정도 스타일링이 사실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감추려서 한 가지 정도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깔끔하게 묶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잔머리를 뽑아줘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우선 귀, 여기 귀 양옆에 있는 구렛나루 부분에 이렇게 애교머리를 뽑아줘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또 하나의 스타일링이긴 하죠. 가르마 비율이 더 넓게 타져있는 부분, 머리 앞머리를 뽑아줄 거예요. 여기 딱 헤어라인에 꽂혀있는 잔머리들을 손톱으로 긁어서 빼내줍니다. 이 머리는
제가 행사 다닐 때 드레시한 옷 입고선 좀 무드 있는 연출을 했을 때 이 헤어스타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층진 거. 층진 머리들만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머리 두상을 살펴봐주는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묶은 거 똑같지만, 그리고 뒤에 뒤통수 뽕도 살아있고, 이건 똑같지만 여기 앞머리랑 구렛나루 머리 뽑아준 것만으로도 또 분위기가 다른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로우 포니테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머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로우번 연출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약간 로망처럼 생각하고 있는 꾸몄지만 안 꾸민 것 같은, 꾸안꾸 같은 그거는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풀고 처음부터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그 헤어스타일링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약간 밑에 돼 있는 그 똥머리인데 막 뭔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막 대충 막 이렇게 묶은 것 같은데 되게 있어 보이는 그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 쉬우면서도 살짝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거든요? 근데 제가 터득한 바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잡아줍니다. 조금 더 위에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로 잡은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머리가 조금 머리 통수가 예뻐 보이겠다 할 정도로 미리 이렇게 뒤통수를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묶으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 고무줄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핀 필요 없고 그리고 스프레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고무줄만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번을 이렇게 묶어줘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한 번 꼬아주면서 돌려요. 그리고 또 한 번 꼬아주면서 돌리고 또 한 번 꼬아주면서 돌립니다. 달팽이처럼 이렇게 꼬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고무줄을 다시 이렇게 입혀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쪽 젖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연출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러면 딱 이런 진짜 쪽짓머리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추럴하게 풀어주는 거를 잘 해줘야 돼요. 이 로우번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가 포니테일보다도 더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앞에서도 봐주고 옆에서도 봐주면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쪽짓머리 있죠? 얘를 좀 풀어줘야 돼요. 너무 쪽져 보이지 않게끔 굉장히 내추럴하게 막 묶었죠? 막 묶은 것 같은데도 느낌 있잖아요. 헝클어트려 주는 거죠. 이 역할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앞머리 헤어라인 있는 쪽을 슥슥슥 긁으면서 자연스러운 잔머리들을 뽑아내줍니다. 구렛나루 머리도 꺼내주시고요. 로우번의 포인트는 옆모습이죠, 여러분. 진짜 대충 묶었는데 느낌 있는 요 머리.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머리가 막 진짜 엄청 내추럴하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했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의 연출 플러스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더 루즈하게 막 더 빼면 되거든요, 머리를. 일단 여기 귀 옆에 있는 이 머리 있잖아요. 얘를 좀 많이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귀 옆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빼주시고 잔머리를 더 많이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 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줘요.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수그러든 뒤통수 뽕을 조금 더 살려주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루즈하죠? 잔머리랑 뒤통수 뽕이랑 여기 귀 옆에 있는 뽕을 더 이렇게 뽑아줘서 여기 있는 머리들을, 잔머리를 많이 내준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다 덮어줘도 되고 귀가 살짝 걸치게끔 이렇게 머리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뒤로 넘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걸치게끔 이렇게 또 연출을 해주면 또 그렇게 또 막 여리여리해 보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 다녀온 그리스 여행지에서 했던 반묶음 연출법입니다.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속 머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의상에 맞춰갖고 좀 반묶음으로 내추럴하게 연출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했던 건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로제 머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번 머리 스타일은 일명 로제 머리 스타일. 사실 로제 머리는요, 뭔가 웨이브를 줬을 때보다 긴 스트레이트 머리에서 해줬을 때가 진짜 딱 로제 느낌이 딱 나오거든요. 이번에 필요한 재료는요, 고무줄이 아니에요. 고무줄로 묶어도 사실 상관없긴 하지만 고무줄보다 조금 더 내추럴해 보이게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 집게핀입니다. 짜잔! 요런 집게핀 있죠? 너무 크지 않은 요 정도 사이즈의 집게핀이 가장 예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집게핀으로 해줘야지 조금 더 유지력이 길고요. 묶었을 때도 모양이 더 예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요 귀 옆에 머리 있죠? 6cm 정도의 머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 정도 머리를 잡았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 귀 옆쪽에 있는 요 언저리의 머리를 한 6에서 7cm 정도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잡습니다. 요 두 개를 돌, 돌, 돌 쉽죠? 이렇게 말아줘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갖고 갑니다. 뒤로 갖고 간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또 엇갈려요. 그리고 한 번 더 엇갈려줘요. 요 상태에서 딱 핀을 꼽을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요 뒤통수 있죠? 얘를 좀 더 뽑아줘야 돼요. 살짝 뒤통수를 집게핀을 꼽아줍니다. 집게핀을 이렇게 꼽아줬어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요 상태에서 이제 뒤통수를 또 이렇게 볼륨을 줍니다. 볼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볼륨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로제 머리라고 하고 일명 여신 머리라고 붙입시다. 여신 머리가 되려면은 또 잔머리가 생명입니다. 잔머리를 살짝살짝 또 뽑아줘요. 구렛나루를 또 뽑아주냐 마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이 또 한 끗 차이로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 끝? 진짜 간단하죠? 대충 핀 꼽아놓고 그리고 여기 양옆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 머리 모양이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볼록 솟아있는 볼륨. 이렇게 하면 또 생머리에서 할 수 있는 일명 로제 여신머리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이 생머리 연출법 그 다음으로 가장 자주 하고 다니는 짜잔! 요 쓰리바를 고데기로 사용한 자글자글한 히피펌, 일명 물결펌 연출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요 고데기 사용해서 머리하는 방법은 이미 영상 두 개 정도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렸었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영상 보시면 이 고데기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 없이 제가 하는 장면만 좀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변신을 하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녹화된 시간을 보니까 딱 10분 걸렸더라고요. 정확히는 9분 몇 초였는데 이 고데기를 사용하는 게 손에 익어서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쓰리바레 고데기로 사용하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되게 펑키한 히피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10분 만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한 연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생머리 연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내놓는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이렇게 넘겨서 여기 이렇게 핀을 꽂는 연출을 똑같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머리만 이렇게 내놓는 저 이런 스타일도 진짜 좋아합니다. 여기다가 또 핀도 딱 꼽을 수 있고요. 짠! 업해서 뭔가 쫙 위로 쏠린 올백한 그런 스타일들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올백 스타일을 할 때는 이렇게 웨이브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업번 스타일, 일명 똥머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빗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결이 다 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부시시해져요. 이렇게 부시시해지는 연출도 저 되게 좋아요. 이거 봐요. 되게 예쁘죠? 올백을 해줄 걸 감안을 해서 뒤로 화끈하게 이렇게 빗질을 한꺼번에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고개를 뒤로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싹 위로 모아줍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게끔 묶어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 앞에 있죠? 잔머리를 살짝살짝씩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가 되게 칼처럼 완전 말끔하게 잔머리 하나 없이 포니테일한 느낌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쎄 보여요. 약간 컨셉을 위해서 그렇게 묶지 않는 이상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묶지 않습니다. 많이 뽑아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마도 상대적으로 더 좁아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아, 똥머리 업번 스타일 하기 전에 포니테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머리 스타일 진짜 좋아해요. 그냥 생머리일 때 하는 포니테일보다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물결 웨이브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포니테일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머리도 엄청 풍성해 보이고 더 발랄해 보이거든요? 묶은 대로 묶으면 돼요. 왜냐면 이 포니테일이 흘러내리냐 마냐는 이 제가 지금 묶고 있는 이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이 다 하는 거거든요? 잡아당겨주고 그리고
머리를 잘 이렇게 퍼트려 줄게요. 당기는 부분 있으면 당기는 부분도 살짝씩 이렇게 빼줘서 불편하지 않게끔 머리가 너무 조이지 않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포니테일 완성입니다. 똥머리는 진짜 쉬워요. 그것도 대충 막 묶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정성스럽게 똥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똑같은 고무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포니테일 해놓은 거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서 빙글빙글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돌려주면서 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묶으면 끝이에요. 똥이 됐죠? 똥. 짠! 똥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이 똥을 이렇게 잡고 묶어줍니다. 한 번, 이거는 두 번만 묶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똥 완성!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빼줘야겠죠, 똥을. 모양을 잡아가면서 풍성하게 빼줍니다. 똥머리 또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잔머리를 조금 더 뽑아주면은 키치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게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생머리에서 똥을 만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머리 컬링을 많이 준 상태에서 똥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풍성한 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짧을수록 더해요. 머리가 나는 길이가 어깨까지밖에 안 오고 가슴까지 안 닿는 별로 이렇게 똥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머리 길인데 어떡하나요? 하실 때는 더더욱이나 컬링을 많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똥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또 대빵만한 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똥머리를 한 상태에서 되게 많이 하는 연출법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헤어에다가 장식하는 것 중에서 반다나를 가장 좋아해요. 특히나 저번 그리스 영상에서 제가 반다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일단 반다나에는 종류가 진짜로 많아요. 아예 그냥 머리띠 형식으로 나온 반다나들 있잖아요. 그냥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띠로 쓰는 거. 고무줄 형식으로 된 쓰는 머리띠가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쉽잖아요.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반다나는 손수건으로 나온 애들 있죠. 되게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 영상에서 착용을 했던 건데 좀 더 크죠? 이건 제가 자라에서 구매했습니다. 요 정도의 크기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일단 두 가지를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었겠죠?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싹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 묶어줘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를 위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 잡아당겨서 여기서 묶어주면 됩니다. 두 번만 묶어주면 돼요. 한 번 묶었고 한 번만 더 묶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반다나 연출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쉽죠? 두 번째, 조금 더 큰 반다나.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얘 역시도 아까 전에 접었던 것처럼 한번 접고 대충 접어도 돼요. 이쪽도 한번 접고 이 중심에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다나들이 연출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X자로 이렇게 X자로 됐죠? 여기 3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엇갈렸죠? 한 번 더 엇갈려요. 그 다음에 뒤로 보냅니다. 뒤로 싹 보내서 뒤에서 묶는 거예요. 아니면은 속에 이렇게 집어넣던가 속에 집어넣거나 묶으면은 이렇게 터번 형식 보이시죠? 이런 터번 형식의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헤어스타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뭘로? 반다나로.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위로 똑같이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이번에는 묶어요. 이렇게 한번 묶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본을 한 번 더 해요. 리본을 한 번 더 묶어주는데 리본이 짠! 리본이 이 한쪽만 돼 있게. 길이가 양쪽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만
한쪽만 리본이 생길 수 있게 한쪽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스카프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연출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연출하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웃본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해서 반다나 연출법까지 두 가지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웃본 두 개 뿌까머리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 섹션을 나눠준 다음에 묶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묶고 거기서 또 뭐 따서 꼬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한 큐에 이 고무줄 하나 가지고 뿌까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니테일을 하듯이 이렇게 높게 묶어줘야겠죠? 특히 뿌까머리에서는 이 잔머리가 있어야지 더 귀여워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묶는 방법은 아까 로우번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돌리면서 말고 돌리면서 말고 돌리면서 말고 돌리면서 말고 해서 다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요 고무줄을 남아있던 고무줄을 싹 덮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진짜 빨리 한 큐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양갈래 머리 핵심은 요 위치를 맞추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뿌까머리 됐어요. 완성. 되게 쉽고 간편하게 됐죠. 고무줄 뭐 두 개 쓰고 그리고 고무줄로 양갈래를 묶은 다음에 막 일일이 따갖고 막 빙글빙글 돌리고 아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고무줄 하나만 가지고 한 번 묶어준 다음에 꼬우면서 돌려주고 꼬우면서 돌려주고를 여러 번을 반복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달팽이 뿌까머리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기 살짝 아쉬우니까 핀으로 하는 또 헤어스타일링 연출법 알려드릴게요. 요 똑딱이 핀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똑딱이 핀이거든요. 짜잔! 너무 귀엽죠? 요즘 아이돌 친구들이 요런 스타일링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 진짜 마구마구 꼽아볼게요. 봐주세요. 꼽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꽂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뭐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있는 날 이렇게 연출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마치 헤어밴드를 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핀으로 포인트를 접었어요. 어? 나 무슨 캐릭터 같은데? 너무 캐릭터 같지 않아요 지금? 웃기다. 이런 또 헤어스타일을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귀엽죠? 뿌잉뿌잉. 지금 제가 되게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법을 보여드렸거든요. 생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히피펌 고데기 하고 그리고 그 히피펌 고데기 돼 있는 상태에서 묶은 머리 방법까지 싹 보여드렸어요. 세보질 않았어요. 몇 개지? 내가 한 머리 스타일이 몇 개지? 세보질 않았는데 지금 꽤 많은 스타일링을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조금 변형을 주는 것만으로도 무드가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 두상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헤어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좀 많이 관찰을 한 다음에 많이 만져보세요. 많이 만져보면은 본인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되게 예쁜 헤어스타일을 많이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 하시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 헤이즐은 뷰티와 패션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 메이크업도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린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ave fun! 안녕! 부까부까부까 부까.